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문성입니다. 네, 선수들 경기 시작하자마자 달려나갑니다. 오른쪽에 대기하고 있는 선수에게 공이 전달됩니다. 슈팅 기회! 공 지키려고 했지만 뺏겼습니다. 볼 공방. 가르시아. 윌 존슨. 조직력을 바탕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자, 뚫렸는데요. 골! 후원은 1-0입니다. 카카. 카카의 깔끔한 패스 연결. 페레스 가르시아. 자, 패스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절묘한 패스. 네, 공격 전개가 굉장히 좋았는데 파울로 흐름이 끊겼습니다. 프리킥 주어집니다. 가르시아. 루이스. 이브라이모비치. 공 뺏기입니다. 다시 뺏기가 쉽진 않은데요. 페레스 가르시아. 주심이 개입을 좀 해야겠죠. 단호하게 판정을 해야 됩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옐로우 카드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다음 플레이에 지장을 받습니다. 위협적인 공격입니다. 막아낼 수 있을지. 골키퍼 준비합니다. 카카. 유비 유상철. 호날두. 드리바. 차단합니다만 공 뺏어오지 못합니다. 꿀렸습니다. 자, 이것 역시 찬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환상적인 골입니다. 웨인 루니, 이제 머리도 많이 식었기 때문에 더 인상이 좋아졌습니다. 아니, 이거 어렸을 때도 잘하더니 점점 더 잘해주는 것 같아요. 루니의 성장이 어디까지 갈지, 아, 정말 기대됩니다. 네, 2-0입니다. 네, 자, 공이 발에 닿는데 따르지 못합니다. 자, 도와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포그바. 이브라이모비치. 자, 골키퍼, 손으로 잡으면 안 되겠습니다. 백패스. 존슨. 아, 정확히 읽었습니다. 위기 모면. 자, 패스를 받을 선수가 있는데요. 공격 전술 대단합니다. 정말 아깝습니다. 위치를 지정합니다. 끝을 울리면서 하프타임 맞이합니다. 경기 전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전반전만 보면 역시 골리앗이 다윗을 엄청나게 밀어붙였습니다. 완전히 압도한 그런 경기였어요. 뭐 수준차가 많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기울음이 후반전에 뭐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웨인 루니 중구를 찾고 있습니다.
전해준 선수에게 안전하게 다시 로체리노 케인. 최근에 굉장히 많은 경기를 치렀는데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자신감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좋아 보이진 않네요. 아쉽게 공을 내주는군요. 실제 패스 방향을 알고 공 따냅니다. 선수 호흡이 잘 맞고 있는데요. 공격 차단합니다. 자, 열립니다. 슈팅 차! 아, 많이 빗나갑니다. 아, 이런 기회는 좀 살려뒀어야 하는데 후방이 날리죠. 후방감이요. 좀 큰 것 같아요. 자, 선수 교체, 전술상의 변화를 시도하는 감독입니다. 윌 존슨. 좋은 태클인데요. 옆으로 올라갑니다. 자, 패스할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이상철. 리오넬 메시. 공을 따내고 지켜주는데요. 네, 공을 뺏기고 마는군요. 찬스인데요. 골문 보이는데요. 환상적인 골입니다. 자, 전투차를 벌리는 귀중한 추가골이 나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승패는요 좀 더 기울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강력한 수비를 뚫고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이 많지 않거든요. 아주 제대로 스파이크네요. 존슨. 자, 마크맨을 살짝 따돌립니다. 자, 열려 있습니다. 점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슈팅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경기는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아주 멋진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 보면 두 팀 다 그렇고 뭐 스타도 많죠. 스토리라인도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공 따냅니다. 좋아요. 아, 좋은 플레이입니다만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워 보입니다. 아, 이게는 살려줬어야 하는데 슈팅이 이게 빗나가네요. 카카. 아, 훌륭한 태클이죠. 웨인 루니. 네, 계속 공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엔 수세에 몰립니다. 커팅 노체리노. 골키퍼에게 다시 넘깁니다. 선수 오늘 좀 많이 뛰었어요. 배려 차원에서요. 이제 교체를 시킨 것 같아요. 제때 걸어챕니다. 가르시아. 기기스타. 네, 끝났습니다. 종료 휘슬 울립니다.